부대찌개 먹고 싶어. 다음 요리 부대찌개 해보자. 아, 지금 비엔나 소시지구나. 찌개랑 김 하나만 있어도 밥 뚝딱 먹지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찌개는 이제 약간 자신감 생겨가지고 좀 찌개 스펙 다양하게 해볼 테니까 반찬 가게를 하나 뚫자. 근처에 있는 거를 뚫어서 배달을 좀 줄여보자. 냉장고 토리 괜찮았어. 그래, 봐줘. 저 맞아. 반찬 사놓으면 진짜 좋다니까. 그게 더 실용적일 수 있어. 각방? 떨어졌나? 벌써? 미침? 어? 왜? 어, 뭐야? 또 싸워? 몇시 들어왔어? 아, 늦게 들어와서 여기서 잤나 보다. 물론 진짜 3-4시 전 4시? 누가 그렇게 술을 못 마시래. 내가 네 술 좀 먹고 뻗어있는 거 봐야 돼? 미안. 술 하나도 자제 못하고. 진짜 방금까지 식사를 또 하시면서 막 하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러니까 좋았는데 항상 꼭 마무리가 그지? 네, 항상 뭔가 마무리가 되게 다음 주를 또 기다리게 만드는 뭔가 아찔함이 있는데 별일이 아니길 바랍니다. 사실 이게 그때도 잘 풀었어. 그때도 그러니까. 별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이제 연애하는 느낌보다 정말 연애 플러스 동거 느낌이 좀 나네요. 그리고 확실히 그 얼마 안 돼서, 동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풋풋함. 풋풋함. 꽁냥꽁냥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약간 펌프가 오는 것 같아요. 네. 네.